사전에 함께 논의를 했던 서너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2부에 새롭게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남자 교수님,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강창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국대 생명융합학과 정선주 교수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더 소개 안 드려도 되겠죠. 김민대리 교수님이시고요. 네. 김민대리 교수님, 입에 새로 나오신 두 패널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아, 예.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주로 이제 이 오늘 여러분 배우셨던 그 RNA가 DNA로부터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쭉 해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한 15년, 20년 동안은 인간 유전체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전자가 어디가 어떻게 달라서 각자가 어떤 병에 잘 걸린다든가 덜 걸린다든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잘 듣는다든가 잘 안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 교수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분자생물학과에서 20년 이상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생명융합학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연구 대상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암세포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지만 그중에서 RNA에 의해서 암세포가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보통 돌연변이가 많이 되는 암 유발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잘못된 RNA가 생성이 돼서 암이 되는지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흥미진진한데요. 교수님. 오늘 강연을 해주신 김빈대리 교수님은 아까 마이크로 RNA 연구자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마이크로 RNA를 연구하시는 김빈대리 교수님의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중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긴 좀 쑥스러우시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쑥스러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 김민내리 교수님은요, 이 마이크로 RNA 연구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발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RNA가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떻게 또 조절되는지 하는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RNA 연구에 있어서 리더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조금 보탤까요? 그 전문적인 얘기보다도 우리 과학자들이 사실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이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게 큰 업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구나 일생에 한 번 그 실리고 싶은 저널이 몇 개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NS라고 C는 셀이고 N은 네이처고 S는 사이언스죠. 그 세 가지 저널의 논문 평생에 한 편을 실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지금 김빈대리 교수는 뭐 거기에 몇 편의 논문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편집위원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논문을 투고를 하면 이 양반이 이걸 읽어보고 안 돼, 돼 판정해주는 편집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데 오늘 강연하고 이제부터 진행될 패널 토의가 인생에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그러면 정한 토의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보이시죠? 첫 번째 토의 주제는 21세기 생명과학 연구의 미래인 non-coding RNA입니다. 오늘 김빈대리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뭐 RNA를 비롯 마이크로 RNA를 비롯해서 뭐 tRNA, rRNA 등 여러 RNA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난코딩 RNA가 무척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건지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DNA가 세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총합을 우리가 보통 지놈 혹은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DNA가 이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 정보가 RNA로 발현이 되는데 그 발현된 RNA 중에서 사실은 2% 정도만 전체 지놈 중에 2% 정도만 단백질이 되고 지놈의 나머지 부분은 단백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난코딩 DNA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RNA들 난코딩 RNA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리보존에 있는 RNA, 뭐 tRNA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난코딩 RNA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김빈내리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마이크로 RNA도 그중에 난코딩 RNA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실은 난코딩 RNA가 최근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냥 크기가 큰 애들도 있고 그래서 걔는 롱 넌코딩 RNA, 링크 RNA라고 그러고 또 작은 RNA, 또 스몰 난코딩 RNA라고 하지요. 단순한 이름인. 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름입니다. 조금 저 숫자를 좀 알려드리면 그 사람 유전체에 이제 유전자가 대충 한 4만 개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최근 이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반에 해당하는 한 2만 천 개 정도는 단백질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아시드 어떤 아미노산 순서를 가진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는 걸 아까 강의 또 말씀하셨던 그 메신저 RNA라는 종류가 한 사람의 경우에 이제 2만 천 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것이 그거하고 비슷한 숫자로 한 18,000 개 정도의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RNA로만 기능을 하는 RNA, 지금 말씀하셨던 그 소위 non-coding RNA라는 RNA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름이라도 붙이고 기능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천 개나 한 2천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18,000 개 중에서 2천 개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니까 이거는 90% 이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쪽에 대한 연구가 아주 굉장히 활발할 겁니다. 그럼 그런 그 90% 넘는 RNA를 알아내는 게 이제 생명과학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생명과학이 발전한 역사를 좀 보시면 처음에 이제 19세기 말에 아니면 20세기 초부터 이제 단백질에 관한 연구들이 그때는 이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니까 단백질에 대한 연구들이 쭉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DNA에 대한 연구를 했고 급기야 이제 최근에는 아주 DNA 연구는 그냥 아주 손쉽게 그냥 회사에서 그냥 자동으로 기계로 분석할 정도로 아주 기술이 발전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RNA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그 중요성들도 이제 마이크로 RNA에 대한 연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넌코딩 RNA에 대한 연구가 돼 가지고 연구가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단계에서 뭐 아까 교수님 강연 중에는 다뤄지진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RNA가 있다면 혹시 추가로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스몰 RNA에 대해서 이제 작은 RNA, 말씀을 드렸는데 롱 RNA들도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사실 이제 18,000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왜냐하면 이제 적은 양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직 제대로 동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는 현재로서 이제 좀 분명하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롱코딩 RNA 경우는 이제 이게 잘 모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롱 해놓고 만 건데.
실제로는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라든가 생성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하나로 묶기 어려운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더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도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 하나씩 하나씩 전부 이제 이름이 붙겠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알게 된 계기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한 번씩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교수님? 예, 우리말로 저는 이제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당시 그러니까 1985년도에 처음 이 아이디어가 제창이 되고 1990년에 대해서야 이제 비로소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한 사람의 유전체 그 유전자 전체에 대한 염기 소유를 분석하는 게 거의 한 15년 걸려서 돈으로는 한 3조 원 정도가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상당히 무모한 일을 시작한 건데 그 사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15년 3조 들리던 것이 지금 오늘은 내가 피 한 방울을 회사에다 주면 10만 원에 며칠 만에 해줍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엄청난 발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RNA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이제 쉬워지게 됐죠. 네. 네. 그 지놈이 우리말로 하면은 유전체이지 않습니까? 그 유전체라는 말을 제가 듣기로는 강 교수님이 만드셨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996년 7년 무렵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지놈 연구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 여의도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이 생명과학 육성법에다 유전체 연구를 좀 활성화하는 걸 좀 놓자고 이제 시작을 할 때 국회의원들 몇 분들한테 이제 지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는 개놈으로 돼 있거든요. 약간 욕같이 들리는 개놈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이 양반들이 짜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 순간 제가 야 이거 우리말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제 꿍꿍거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합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전체라고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게 그 법에 딱 명시돼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공서에서 전부 그렇게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파급 효과는 빠르더라고요. 교수님이 상당히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뭐 강연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가 모르는 RNA 역할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뒤를 이어서 밝혀내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가 또 모르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는 뒤에 보시겠지만 태초에 RNA가 있었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연의 중간 부분에 짧게 RNA 월드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요. 빈빈일 교수님께서 태초에 RNA가 정말 먼저였을까 이게 가능한가를 좀 교수님들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강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 토의 주제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센트럴 도그마 설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센트럴 도그마에도 불구하고 RNA가 DNA나 단백질보다 태초에 먼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들. 네. 그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의 세포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태초라고 하는 게 거의 한 35억 년 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원시 상태의 지구에서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했을 때 그럼 과연 현재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RNA, 단백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있을까라고 했을 때 RNA가 아마 있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전물질로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효소로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보여주셨지만 RNA는 붕어빵 찍어내듯이 복제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해서 카피를 만드는 유전물질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단백질은 그게 좀 어렵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소의 기능인데요. 근데 효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효소는 사실은 어떤 구조체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체를 가질 수 있는 특성은 사실은 DNA는 좀 어렵거든요. DNA는 딱 이중나선으로 구조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RNA는 아까도 아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는데 당연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다양한 형태에서 효소 기능을 하는 것들을 밝혀내었는데요. 그중에 제일 앞에 밝혀낸 거는 이제 80년대에 이제 밝혀낸 아까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RNA를 이렇게 솎아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현재는 RNA와 프로테인이 하는데 옛날에는 RNA 혼자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89년에 노벨상을 타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리보좀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 효소잖아요. 근데 그 효소에 현재는 RNA와 프로테인이지만 RNA가 딱 중심부에 있다. 효소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했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제가 그 RNA하고 DNA를 했을 때 DNA보다는 RNA가 먼저였을 것 같다라는 보다 더 강력한 근거를 제안하면요. 이 RNA를 만드는 거는 아까 김빈들에게 강연하셨지만은 그 ATP, GTP, CTP, UTP를 가지고 중합을 해 가는 거잖아요. 아까 앉아서 보니까 이게 지금 ATP 구조입니다. 그죠? 이거 ATP 맞죠? 이거 괜히 네. 작은 거 들고 네. 난리 쳤는데 이게 ATP더라고. 근데 이 ATP 이제 여기 이쪽이 좀 다른 이제 세 가지 물질들을 합쳐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이제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소재가 단단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해서 합성을 합니다. 이거를 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만들어 이건 RNA 만들 때 필요한데 DNA 만들 때면은 여기서 좀 밑에 요거 좀 밑에 있는 또 동그란 거 산소 원자를 저거를 빼면 DNA가 됩니다. 예. 아까 우리 김민혜 교수는 DNA에서 RNA 만드느라고 산소를 붙였는데 실제 생체 내에서는 요게 만들어진 다음에 산소를 띕니다. 그래가지고 DNA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DNA 핵염의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생체 내에서 이런 물질들을 합성을 할 때 RNA의 소재가 되는 거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부터 또 파생을 해서 DNA 소재를 만들거든요. 이게 또 간단하지 않고 또 몇 단계 거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들으셨지만은 DNA에는 T가 있고 RNA에는 U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UTP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생체 내에서. 그 다음에 이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TTP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DNA 소재들은 RNA 소재보다 우리 지금 현존하는 생물에서도 전부 다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그걸 유출을 해보면 아마 순서대로 됐다면 DNA가 먼저 만들었을 거라는 게 네.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RNA가 만들어졌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강력한 그런데 졸지 않고 듣고 계셨네. 더 강력한 증거는 혹시 더 네네 네네네. 근데 그 제가 잠깐 여담인데 지난 주에 그 패널 분들이 나오셔서 DNA랑 RNA 특징과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RNA가 DNA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RNA 연구자들이 대체로 예민하다. 그래서 지난 주에 참석한 제가 성함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다고 하는데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재단에서 싸움을 부추기는데 네. 아, RNA 연구자로서 인정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아, RNA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더 불안정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산소 원자가 이 염기성 용액에서는 이 그 골격 구조를 깨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런 생화학적인 그런 분해 메커니즘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RNA를 깨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좀 실험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 깨져요. 그래서 실험 RNA 실험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약간 노이로제가 된 상태로 실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하고 있을 때 옆에 오셔서 잘못 건드리시면
예,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RNA를 진짜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실험실이 그리 많지 않아서 RNA 연구 안 하시는 분이 약간 질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누가 그렇게 질투를 하실까? 조심스럽게 잘할 줄 모르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예민한 실험입니다. 근데 그 흔히들 이제 RNA가 더 불안전하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RNA가 더 안정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한 예를 드려드리면 이 고분자의 질량을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고분자를 어떤 이제 바닥물에다가 올려놓고 레이저를 쏘면 얘가 이제 이온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 얼마나 걸리느냐를 가지고 증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레이저를 쏘면 DNA는 잘 깨지고요. RNA는 안 깨집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RNA 합성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게 전공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잘 만드는 게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방법으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날 찾아왔냐? 미국에서 찾아왔는데 미국에서 그 멀리서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RNA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RNA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기 세포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원시 지구 환경에서는 사실은 RNA 분자가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아니 RNA랑 DNA 연구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한번 붙여드리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네. 굴뚝 같은데 누가 이기실지. 그러면은 태초에 단백질이나 DNA가 먼저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죠? 세 분 RNA 연구자분들은. 아, 그럴 수는 거의 없죠. 중요한 건 그 RNA가 네. 여러 가지 유전물질 혹은 효소로서 하던 기능을 현생 세포에는 그 기능을 DNA의 유전물질로 기능 일부 네. 그다음에 단백질로 효소의 기능을 주로 이렇게 이양한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세포가 진화하면서 네네. 네, 그런 분자들이 생겨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RNA가 혼자서 일당백으로 다 하다가 일당백으로, 네. 이제 점점 커지면서 복잡해지면서 이제 네. 분업화를 네. 하면서 이제 전문화 돼가지고 돼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존하고 있는 생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문적으로 여쭤보면 그 방금 전에 non-coding DN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RNA가 태초에도 그러면 코딩될 수 있는 형태였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형태였을까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초라는 정의가 조금 애매할 애매합니다. 수 있을 텐데 네, 초기에는 아마도 그냥 RNA가 스스로를 RNA를 복제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네. 네, 그 정도의 논코딩 RNA 역할들을 많이 했었겠죠. 많이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단백질을 만들었더니 이게 잘하니까 그럼 계속 너가 해라, 너가 해라 해서 네, 더 만들어주고 네. 더 만들어주고 해서 이제 발달이 된 만들어, 거라고 추정하시죠. 만들어놓은 산물이 사실은 기능을 잘하니까 네.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든 거죠. 리보솜이라고 예.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참 생물학이 이해를 하는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하신 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화학 물질들이 모여서 뭐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이게 RNA가 되고 또 그 다음에 DNA가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나오고 이렇게 고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인간은 언제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도 단백질까지 왔으니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 태초의 RNA에 대한 논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다음 주제는 뒤에 보이시죠. RNA는 단백질을 사랑해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그 앞 강연인 2강에서는 주로 DNA랑 RNA 관계를 비교를 해봤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RNA하고 단백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교수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RNA하고 단백질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세포는 DNA, RNA, 단백질 다 있어요. 그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도 없고요. 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RNA도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있고 그런 어떤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들은 뭐 RNA 결합 단백질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RNA는 그런 RNA 결합 단백질과 주로 짝꿍을 많이 이루어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DNA도 마찬가지예요. DNA도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DNA도 단백질과 결합해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서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결합은 하죠. 같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기능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RNA가 처음에 혼자 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단백질 만들어지니까 이제 걔가 잘하는 게 있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걔를 또 가져다가 이제 쓰고 그래서 잘 만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만들어지게 만들어지니까 그것도 갖다 다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해서 쭉 와가지고 지금 현존화 있는 상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NA하고 단백질하고 협동으로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오늘 그 강연하고 패널 토론을 들어보니까 RNA하고 단백질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유전 관련돼서 외부의 뭐 스포트라이트는 거의 DNA가 다 받았던 느낌이 드는데 자꾸 저도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왜 여태까지 DNA가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아까 교수님 역사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생명에 관한 연구의 어떤 시기가 사실은 상당히 최근인데 그중에서 비교적 단백질은 오랜 기간 연구가 됐고요. DNA도 뭐 그래도 20세기 후반 1953년 DNA 구조 발견 이후로 아주 핫하게 연구가 됐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NA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근데 RNA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뒤에 시작이 됐고 아마도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주로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될 건데 제 생각에는 그 고사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주머니 속에 송곳 뛰어난 인물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아, 예, RNA가 낭중지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은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 RNA 연구가 있었지만 중요하단 말씀이죠. 네. RNA 연구가 한 10년, 20년 정도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역사는 더 오래된 RNA 연구는 연구, 네. RNA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건 근래 과학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DNA는 지금 20세기 후반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제 지는 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DNA 안 다뤄요. 그냥 전화하면 갖다 주고요. 주고 10만 원만 주면 다 뽑아주고요. 저희가 안 다룹니다. 그렇죠? 아, 교수님 그렇게 진짜 싸우고 학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의 DNA는 그냥 툴로 그냥 쓰이는 정도가 됐고 이제 기능적인 연구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RNA가 아마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뉴스가 그쪽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생물체 내에서 하는 역할로 보면 셋 다 어느 하나 빼면 죽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셋 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연구해온 순서가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루기가 쉬웠던 단백질이 이제 처음에 만져졌고 단백질이 쉬운 게요. 이 머리카락이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RNA 추출하려고 그러면 그냥 했다가는 다 죽어, 다 없어지거든요. 다 깨져 못 찾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DNA는 그래도 안 깨지고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단백질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NA 연구하고 이제는 이제 이런 거 다 해보고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요거 나오고요. 조금 있으면. 지질이 또 더 각광을 받을지 모릅니다. 리피드. 그건 지금 거의 하도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거의. 조금씩밖에 모르고 있는데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은 리피드라는 것도 지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거기 또 그거를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 또 잭팟 터질 겁니다.
탄수화물도 있고요. 탄수화물도 네, 마찬가지. 그 종류가 네.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결론 났네요. DNA와 단백질 시대는 가고 지금은 RNA 시대고 곧 탄수화물과 지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 네. 그 RNA, DNA, 단백질 요 세 가지의 경쟁 및 협력 구도가 다음 강연이 단백질이거든요. 다음 강연 단백질을 다룰 때 그때 이제 선명하게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기까지 저희 준비한 세 가지 주제 토론을 마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